자연 좋아하니? 나무. 건강 사랑하니? 브로콜리. 나무. 양배추. 작물, 작물, 작물. 제주가 자랑하는 밭작물 한 끼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김민수입니다. 지금 저 앞에는요, 제1회 제주 밭 한 끼라는 행사가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당근으로 맛있는 도시락도 만들고, 그리고 반찬도 만들고, 그리고 다양한 또 이야기들도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즐기러 가시죠. 이곳은 당근의 주산지인 평대리인데요. 평대리의 유명 인사 삼촌도 만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건가요? 오늘 저거 걸으면서 저희 밭에서 나온 그 귀한 당근도 하나씩 씹어먹으면 다닐 거라. 그래서 이 한가한 농촌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이라도 하나씩만 배울 수만 있으면 오늘 여행은 엄청난 성공입니다. 저거 갑주. 네,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이 제주 토양에서 자란 밭작물은 되게 특별하거든요. 그리고 겨울이 따뜻하기 때문에 겨울 동안 자란 월동 작물이 전국 소비량의 제일 높은 수위를 차지하는 밭작물들도 있어요. 근데 관광을 오건 뭐 그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오건 그 뭐 흑돼지는 한번 먹고 가야지, 갈치조림은 한번 먹고 가야지, 회도 한 접시는 해야지, 제주까지 왔는데 이렇게 정도 생각하는, 먹거리에 대한 생각이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제주에서 자란, 제주의 건강한 물과 토양에서 자란 밭작물로 한 끼 식사가 가능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라는 제안으로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뽑을 때 기분을 느껴봐. 아니, 이렇게 뽑는 거 맞아요? 우와! 우와! 참가자들 모두 잊지 못할 체험이 되었겠죠? 와, 근데 이렇게 담으니까 너무 예쁘다. 체험이 끝나고 특별한 장소로 이동해 보았는데요. 자, 이 집에 온 이유는 그 300년 된 팽나무가 폭랑이 이 집을 지키고 있지. 자, 이 집의 역사는 요 나무만 알아. 자, 오래된 집에 이 나무가 꼭 제주도에 심겨져 있고 모든 마을 상거리에 쉼터에는 이 나무만 있지. 그 이런 폭랑이 있고 이제 마룻바닥을 그 지탱해주던 구럼비랑 아주 귀한 나무가 있고 이런 저런 것만으로도 여행이 되지.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평대리 마을의 옛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안쪽에서 당근으로 촐레를 만든다고 합니다. 촐레는 제주도어로 반찬인데 무슨 당근 라페? 저는 좀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만든다고 하니까 일단 들어가서 설명 듣고 저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라페라고 하는 요리는 이제 프랑스 요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판에 간다라고 하는 이제 라페가 그런 뜻이 있고 이제 프랑스식 이제 샐러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음식이 만들어질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당근으로 어떤 요리를 하셨어요? 아니, 한참 요새 트위터에 당근 전이 엄청 유행했어요. 아, 진짜요? 당근 채 썰어서 네. 아주 밀가루를 조금만 넣고 네? 부쳐 먹으면 엄청 달고 맛있다고. 해서 드셔보셨어요? 근데 저는 네. 잘 뒤집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실패. 바스라졌어요. 그러니까 바스라졌지만 실제로 드셔보니까 어땠어요? 그냥 당근 맛. 일단 저는 레시피를 따라 촐레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소스하고 당근하고 좀 잘 섞일 수 있게 이렇게 좀 흔들고 있는 중이고요. 이렇게 하고 한 10분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아까 설명해 주셨죠? 네. 10분 정도. 오! 바로 팍팍 죽어요. 바로. 보이세요? 우와, 거의 한 3분의 2 정도. 우와.
완성된 촐레는 샐러드처럼 가볍게 먹을 수 있는 반찬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제가 또 이렇게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또 라페를 만들고 왔습니다. 네, 잘 만드셨네요. 어떻게 하다가 또 당근 라페까지 오게 됐는지 한번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번 행사 때 조금 취지에 대한 부분을 듣고 네. 이제 제주의 대표적인 밭작물인 당근을 어떤 식으로 많이 알릴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 가정에서는 당근은 좀 부재료로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좀 그 부분을 주재료로서 활용을 하되 당근이 가진 향이라던가 맛을 조금 더 많이 알리고 싶어서 뭐가 적당할까 해서 저희가 이제 프랑스식 샐러드 요리인 라페 요리를 좀 간단하게 또 만들 수도 있어서 좀 더 그런 취지에서 메뉴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혹시 이게 먹는 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그냥 섞어서 같이? 네, 뭐 섞어서 샌드위치에 네. 넣어서 많이 먹기도 하고요. 아, 샌드위치에 넣어서? 네, 그렇게 먹기도 하고 네. 아니면 그냥 반찬처럼 간단하게 먹기도 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좀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어떠세요? 잘 만드셨는데요? 맛있습니다. 저희가 딱 생각했던 아 진짜요? 네, 그 부분대로 제가 오늘 이렇게 뭐 바텀 투어도 가고 당근도 먹어보고 만들어보고 했는데 혹시나 이거 말고 또 제가 즐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다음 순서로 네. 밖에 야외에서 도시락을 이제 드시는 순서가 있어서 거기서 가시면 더 많은 체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도시락을 또 먹으러 가는군요. 왠지 지금 배가 고프다 했습니다. 가보시죠! 셰프가 만들어준 밭작물 도시락을 맛볼 시간인데요. 둥비두부 맛있겠죠? 하고 육지와 다른 방식으로 만든 네. 기념차량은 필수! 아. 선생님! 아, 진짜요? 죄송한데 이거는 뭘까요? 파인애플처럼 생기기도 했는데 이게 무인가요? 무? 네, 이거 제주의 네. 땅의 정기를 가득 받고 자란 무식입니다, 무! 아, 무가 이름이 상당히 기네요. 제주의 정기를 가득 네. 받고 자란 네. 무. 네. 이거는 안에 들어간 게 뭐였죠? 이거는 제주식으로 만든 네. 둥비두부가 들어갔어요. 둥비두부? 네, 둥비두부. 그래서 여기 둥비두부하고 무가 갈아져서 들어가 있거든요. 두부하고 무가 갈아져서요? 네. 그럼 너무 부드럽겠다. 네, 너무 그렇죠? 맛있어요. 아, 안 그래도 두부 좋아하는데. 네, 여기 콕 네. 찍어가지고 드셔요. 아, 네네. 부어서 먹는 게 아니고 네네. 찍어서 먹는 걸로. 찍어서 알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십시오. 네. 밥도 아, 여러 가지 잡곡이 섞여가지고 막 너무 건강해 보여요. 셰프님의 설명을 듣고 먹어서 그런지 더욱 맛있었는데요. 프로 당근러 세 분의 토크쇼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카레 이제 당근을 이제 잘라서 넣으시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아예 당근을 믹서기에 가시거나 삭즙을 해서 그냥 그대로 끓이신 다음에 그냥 거기에 카레를 넣어보세요. 그럼 그것도 굉장히 색다르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근이 부재료가 아니라 당근 자체를 이렇게 갈아서 거기에 카레를 넣어서 끓이게 되면 굉장히 이게 잘 어울리는 요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좀 가정에서 쉽게 만들고 좀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요리지 않을까 소개드립니다. 추위를 두세 번 만든 견뎌낸 모든 작물은 훨씬 달아지고 맛있어진다. 특히 당근은 한 12월, 1월 달쯤에 진짜 밭에서 그냥 씹어먹는 거 최고의 맛입니다. 야, 이 세 분의 그 당근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아니, 뭔가 머리도 튼튼해진 것 같고 몸, 마음 다 튼튼해지는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거 냄새 맡아보니까 지금 여기서도 뭐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빨리 같이 가시죠. 와, 뭐야 이게. 오색빛을 띠는 제주 밭작물 바비큐가 한창이었는데요. 눈도 입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다 같이 건강하게, 네, 아주 산뜻하게 그런 식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제주 겨울엔 무, 브로콜리, 당근이지. 당근 맛있다. 와! 당근은 추억이다. 당근 많이 드세요. 제주의 밭작물 많이 사랑해 주세요.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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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미 pedazo de cielo que Dios me dio. 제가 먹은 음식 중에 제일 맛있어요. 평상시에 먹던 피자 모양과 다르게 사각형이라서 되게 독특한 것 같고요. 진짜 미국 가서 안 먹어도 될 정도로 너무 맛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최고로 맛있습니다. 네, 저희는 미국 디트로이트 스타일 피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철판은 디트로이트 피자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전용 피자 팬인데요. 열 전도열이 좋아가지고 피자를 조금 더 맛있게 구울 수 있고 피자의 정사각형 모양을 잘 구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피자 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숙성 같은 경우에는 저온 발효, 고온 발효 통틀어 24시간 정도 발효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피자집과 다르게 저희는 이탈리아 빵 종류인 포카치아 레시피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만의 수제 허브 버터를 이제 듬뿍 넣어서 이제 구워내서 다른 피자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고소한 게 특징입니다.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이 피자를 굽는 베이킹 과정을 제일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이제 베이킹 같은 경우에는 빵을 성형을 해서 한번 오븐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실수를 하게 되면은 그 빵을 전체를 폐기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루 장사를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제 빵을 구울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페퍼로니를 위에 가득 올려드리는 이제 핫페퍼 다발 피자를 많이 드시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구에서 제일 유명한 음식 중에 하나인 연탄 석쇠불고기를 토핑으로 이용한 석쇠불고기 피자도 많이 드시는 편입니다. 실례했습니다. 콤보 피자 준비해드릴게요. 페퍼로니 피자 드시기 전에 사각 크런치 부분부터 먼저 드시면 아삭하고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게 자, 건배! 진짜 미국 가서 안 먹어도 될 정도로 너무 맛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최고로 맛있습니다. 치즈도 정말 고소하고 도우도 쫄깃쫄깃해서 진짜 자주 오는 집이에요. 최고. 피자가 너무 맛있는데요. 이제는 치맥이 아니고 피맥 아닙니까? 일단 모양도 독특하고요. 일단 그리고 평상시에 먹던 피자하고 도우라든지 치즈라든지 이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디트로이트 피자 최고! 치즈가 가득 들어있는 시카고 피자입니다.
저희 도우 같은 경우에 반죽해서 전용 도우 냉장고에서 한 하루에서 하루 반나절 정도 숙성시킨 다음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좀 더 식감이 쫄깃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반 피자랑은 다르게 피자 도우가 두 장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드실 때 좀 더 풍부한 맛 그리고 좀 더 고소한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카고 피자 특징 중 하나가 치즈가 엄청 많이 들어간다는 건데 일반 피자에 한 3배 정도 치즈 양이 들어가서 드시면 아무래도 치즈 풍미를 훨씬 많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치즈 많이 들어가 있는 피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일반적인 피자에는 치즈가 조금 작게 느껴졌어요, 항상. 근데 우연찮게 시카고 피자를 먹었는데 치즈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카고 피자 매력에 빠져가지고 제가 시카고 피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It's 2003 and where do you wanna be in 42 or 1970 and maybe. 와, 치즈 진짜 많이 들어갔는데? 와, 어디까지 들어갔네, 와. 치즈 너무 많이 들어가서 부담스럽긴 한데, 맛있어. 다른 피자들에 비해서 치즈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서 풍미도 진짜 배로 느껴지고 너무 맛있어요. 프랜차이즈 피자보다 도우가 두꺼워가지고 입안이 좀 가득 찬 느낌이 있고 도우 손잡이 부분이 이제 좀 잡기 편해가지고 먹을 때 편안하게 먹을 수 있어요. 진짜 맛있어. 역시 파이처럼 도톰해가지고 너무 맛있었고 보는 재미도 있었어요. 불고기 피자도 있고 뭐 제가 좋아하는 새우 피자도 있고 베이컨 피자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피자 중에 피자는 역시 시카고 피자 최고. 제 친구 로니와 함께합니다. 지역적 특색에다가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더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와 함께하는데요. 바로 지금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지역을 창조하는 청춘. 오늘은 2020년부터 자신의 고향인 고성에서 로컬 크리에이터로 활약 중인 김은율 대표를 만나봅니다. 고성군 주광면을 찾았습니다. 네, 오늘 로컬 크리에이터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고성에서 잡히는 수산물을 이용해서 반려동물 수산물 수제식품을 제조하고 있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김은율 대표입니다. 그러면요, 여기 공간을 보다 보니까 뭔가 감각적인 갤러리 같기도 하고 쪽에 보니까 커피가 보이는 게 카페인가 싶기도 하고요. 정확히 이 공간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원래 이 공간은 저희 부모님 운영하시던 횟집이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제품을 공급하다 보니까 브랜드에 대한 경험을 직접적으로 소비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성에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브랜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좀 더 밀도 있게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 강원도 고성에서 잡히는 생선을 원료로 하고요. 이곳에서 잡히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횟감을 이용해서 생산은 또 마을 어르신분들과 저희 청년들이 함께 해서 만들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반려동물이 먹기 좋은 건강에 좋은 수산물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이 로컬 지역의 원재료를 소비하는
일이고 또 저희가 그 만든 제품으로 전국에 있는 반려동물 집사분들께 육류가 아닌 새로운 선택지로서의 수산물을 제공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저희 산업이 조금씩 커지게 되면서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다양한 이곳에 계신 사는 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면서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어려움은 따로 없었고요.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런칭하고 나서 제가 아무래도 식품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반려동물 식품이 어떻게 돼야 될지, 제품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온도와 시간, 또 습도, 생산 환경은 또 어때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소비자한테 어떤 반응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면서 또 특허를 내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많이 시행착오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수산물 원료가 아무래도 사람이 먹는 횟감이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이제 입찰을 해주시면 굉장히 귀하잖아요. 근데 초기에는 그 재료들을 이제 뭐 한 수백 마리를 다 그 건조가 잘못돼서 폐기해야 될 정도로 그럴 땐 좀 많이 좀 눈물도 좀 났어요. 예, 이 비즈니스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주변에 제 가족들을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야 되는 과정들인데 처음부터 뭔가 이렇게 좀 잘 안 되는 것들이 좀 많았어가지고 그런 시행착오들이 좀 네,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전공도 원래 다른 분야셨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다라고 하셨는데 굳이 이 반려동물 수제 간식 사업을 하시게 된 계기가 참 궁금합니다. 저는 원래 건축 전공을 하면서 고향에서 서울로 올라가서 생활하기 위해서 디자인으로 프리랜서 일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7회 제 서울건축 영화제 총괄 디자이너를 맡으면서 많이 주목을 받게 됐어요. 당시에 제가 이제 갈 수 있는 회사 중에 신선식품, 온라인을 통해서 신선식품을 유통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온라인 시장이 굉장히 크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당시에 이커머스에서는 업계 1위였던 업체와 일을 오래 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 주로 했던 일이 산지를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아는 뭐 고구마, 생선, 채소, 뭐 육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한테 효과적으로 전달할까에 대한 것들을 기획하고 브랜딩하는 과정들을 해왔습니다. 20대 때는 그렇게 해서 성장해 왔었고 30대가 되고 나서 계속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지속 가능한 일이 뭘까 고민을 많이 했고요. 제가 내린 결론은 제가 좋아하는 장소에서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로 제가 좋아하는 대상들에게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 일을 찾게 됐습니다. 자신의 고향에서 새로운 선택을 시작한 그. 젊음을 미천삼아 창업을 시작했지만 제품을 런칭하기까지 그리 녹록치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품 디자인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았는데요. 근데 저 여기 뒤에 보다 보니까 제작에는 대표님 이름인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은 지금 이름이 좀 실명인가요?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죠? 시중에 많은 제품들이 대부분의 공장 생산을 하고 사람이 포장만 했다고 해서 수제식품으로 둔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99% 이상이 수작업을 통해서 생산되고 그런 것들을 진정성 있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각각 제작, 손질, 생산하고 누가 입찰했는지 이런 생선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실명으로 이렇게 해서 이분들에게 자부심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에게 또 사명감이나 책임감도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들이 그대로 전달된다고 하면 소비자분들에게 좀 더 신뢰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첨가물 없는 수제 간식은 유통기한이 짧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레토르트 공법을 이용, 실온에서 6개월 이상 두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사실 지역에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이 스마트 스토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들었어요. 이 스마트 스토어 입점은 또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스마트 스토어는 포털에서도 굉장히 사용자 친화적이게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입점하는 절차나 업로드하는 절차들, 상품을 소개하는 절차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소비자에게 직접 보지 않고도 구매하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제품의 스토리나 제품의 어떤 효용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눈으로 직접 보는 것처럼 전달할까,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스토리도 꾸민다고 해서 꾸며지는 것들이 아니고요. 로컬에서의 장점은 또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꾸미지 않아도 다른 곳에는 없는 특별함들이 이곳에 많이 있기 때문에 잘만 발굴해서 그것들을 잘 꾸며낼 수 있다고 한다면 네,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소비자 만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은 지역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편견도 사실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주 부정할 수는 없지만요. 또 맞는 말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적 인프라나 그 사회 자원 같은 것들은 많이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이제 점심에 점심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식당이 주변에 많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작은 불편부터 저희가 서울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투자에 대한 그 절차를 법적인 업무로 좀 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주변에 법무사를 한 다섯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경험이 전무하다 보니까 진행할 수 있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서울에 있는 업체를 쓰게 되었는데요. 이런 단순하게 어떤 그 스타트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로컬 크리에이터가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들이 적은 게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는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대부분 로컬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 이유를 보면 로컬에는 타 지역에는 없는 그 지역만의 특수한 그 자원들이 있잖아요. 그 자원들을 잘 이용할 수 있고 그걸 경쟁력 있게 꾸밀 수만 있다면 어느 지역에서도 따라할 수 없는 비즈니스를 꾸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저희 브랜드도 수산물을 이용해서 반려동물에게 또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한다라는 이 스토리와 왜 이 수산물로 제품을 공급하게 되었는지 마을 사람들과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어떤 브랜드이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와 차별점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전하는 과정에서 로컬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니크해지고 훨씬 더 가치가 있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역의 장점을 살린 새로운 제품 개발이야말로 최고의 창업이자 지역 인구 소멸을 막는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로컬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다양한 제품들이 더 많이 개발돼 지역의 또 다른 동력이자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내년 초 제한급수 위기? 제한급수가 불가피합니다. 어? 안내 문자가 엄청 많이 왔네. 물이 그렇게나 부족한가? 비상상황! 비상상황! 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때인데요. 지금은 절약시대! 우리의 미래를 위한 모두의 약속! 특명! 사라지는 물을 지켜라! 광주에서 물 부족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광주 전남 지역에 비가 내렸지만 가뭄 해갈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제한급수가 코앞에 와 있는 현실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상 초유의 상태, 광주 전남의 식수원인 동국댐과 주암댐이 심한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 때문에 전에 없던 물 부족을 겪게 됐는데요. 저수율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저희 동북댐은 30%, 주암댐은 31%입니다. 저수량으로 봤을 때는 동북댐이 2,800만 톤, 주암댐은 1억 4천만 톤입니다. 현재 동북댐보다 주암댐이 5배가량 크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평년에 비교하면 40% 수준입니다.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우리 지역에는 약 14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 동북댐에 유입된 물량은 4만 톤 정도밖에 물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물량은 동북댐에서 용현 정수항에서 생산하는 20만 톤에 약 20%밖에 되지 않는 물량입니다. 문제는 지금과 같이 극단적으로 비가 오지 않은 상황을 가정한다 하면 동북댐은 내년 3월 말에 고갈이 예정이 돼 있고 주암댐은 5월 초에 고갈이 예정돼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는 재난 문자. 아파트와 거리 곳곳에 붙여진 경고문들. 이젠 더 이상 남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다 그런 얘기는 많았지만 사실상 체감하거나 실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일단 물 사용이라는 게 되게 생활 속에서 여러 군데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제약이 걸린다고 하니까 약간 걱정이 조금 많이 됐었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물 사 먹는다고 미쳤냐 물 사 먹게 했지 않아요. 그 지금 현재 물을 사 먹고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계길적 나오다가 나중에 물이 안 나올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물 전략에 대한 크게 아주 그냥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제한급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제한급수라는 것은 격일제로 하루는 물을 공급하고 하루는 물을 공급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92년도에 제한급수를 했을 때 당시에 생산량을 비교를 해보면 약 40%의 절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버려지는 물이라든지 이토를 통해서 이렇게 낭비되는 수돗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한급수보다는 이 시민분들께서 평상시에 20% 자율 절감을 해주시면 내년 6월 말까지 제한급수 없이 이 안정적으로 수돗물이 공급되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실제로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제한급수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설거지, 빨래는 물론 샤워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 당연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됩니다. 무엇보다 제한급수가 시행되면 소방용수 공급에도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 소방용수는 우리 그 생활용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 소화제인이라는 게 우리 그 상수도하고 연결돼 있어서 제한급수가 된다면은 소방용수 확보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일단은 원거리에 가서 흡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상의 어떤 제약도 있고요. 흡수를 하다 보면 이물질도 뭐 들어올 수 있는 상황도 되고 또 많은 인원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과 또 여러 가지 뭐 거리 뭐 또 화재 진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약이 많이 따른다고 볼 수가 있죠. 위기 앞에서 더욱 빛나는 시민의식.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광주 곳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만장에 벽돌을 구매해가지고 주민들에 보급을 했어요. 주민들도 이제 이런 계기에 물을 절약했다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고 평소에 어디 생각은 있어도 구하지 못한 부분을 갖다 구해다가 이렇게 주니까 주민들도 좋아한 것 같아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참 대단하죠? 너나 할 것 없이 물 절약을 위해 시민들이 발벗고 나섰는데요. 아니, 많은 분들이 물 절약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고 계시지만 특히나 치평동 분들은 아주 특별하게라도 이렇게 또 물 절약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뭘 하셨나요? 소일거 외양간 고치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히 주민들한테 알리고 홍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치평동 17개 아파트 전체 모여서 결의대회를 한번 하고 이걸 좀 홍보를 하자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좀 더 길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아파트 자치회장님 17분과 관리소장님들 함께 모여서 우리가 절수 운동을 전체 참여를 하자 해서 피켓도 좀 들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좀 하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치평동 주민들이 제일 앞장서서 물 절약에 나서자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양수기 함을 네. 줄이기 운동을 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다 입구에다가 각 세대별로 체크해가지고 조정 완료로 하고 있고요. 우리 치평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양치컵 전달하기. 그래서 한 500개 정도를 저희들이 제작해서 양치를 할 때 양치컵을 사용하자 이런 운동을 좀 펼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치평동이 에너지 전환 마을과 관련한 그 페트병이 있습니다. 페트병에다가 모래를 담아가지고 그것을 양수기함에다가 집어넣고 물전략을 한번 실천해보자 해가지고 다음 주 중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은 노! 나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실천합니다. 지금 물절약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좀 물절약을 하고 계세요?
양치컵 같은 거, 그런 거 아니면 씻는 세면하고 나서 물을 좀 모아놨다가 변기 청소나 화장실 청소할 때 쓰고요. 또 물 이제 설거지할 때도 물 막 흘러버리지 않고 물 줄줄 물량을 좀 줄여가면서 좀 아끼고 있습니다. 어른들만 멋질 수는 없지. 아이들 역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데요. 그 비법은 바로 빗물 저금통. 동전을 저금하듯 빗물을 모아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빗물 저금통은 저희가 이제 물을 아끼기 위해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뭐 감사하게도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빗물 저금통 사업을 시작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지원해서 이렇게 모아서 사용하게 됐어요. 이렇게 모아둔 빗물 저금통 아니 어떻게 그럼 활용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 우유값을 씻을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걸레를 빨거나 아니면 아이들 장난감을 세척할 때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여름 같은 때는 특히나 또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물놀이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물 소비량을 아끼기 위해서 빗물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빗물 저금통을 사용하는 것 또한 아이들에게는 하나의 놀이가 되는데요. 재밌게 놀면서 물 절약까지. 이게 바로 일석이조. 아무래도 아이들 교육적인 효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저희 학기 초부터 이제 빗물이 왜 중요한지 이렇게 왜 모아야 되는지 이런 이유들을 교육 먼저 하고 나서 물을 사용하게끔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선생님 이렇게 하면은 물이 자꾸 낭비돼요 라거나 이런 말들도 종종 하는 경우를 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가정에 가서도 어머님들께서도 우리 애들이 자꾸 물 저한테 낭비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소통해 주시더라고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더 심각해지기 전에 지금부터 실천하는 게 중요한데요. 물 절약 아나바다 4단계. 아끼는 습관은 나부터 시작하기. 바로 버리지 말고 다시 쓰기. 소중한 자원 함께 지켜요. 우리 모두 물 절약 함께해요. 소중한 물 꼭 아껴주세요! 수도 밸브를 조절해 수압을 낮춰주세요. 벽돌을 넣어 물 사용을 줄여주세요. 얼른 씻어야겠다. 샤워 시간 단축이 가장 쉬운 방법. 개운해. 양치할 때 양치컵은 필수죠. 설거지와 빨래는 모아서 한꺼번에 해주세요. 모두 약속! 날씨는 스산하고 비까지 주적주적 내리면 생각나는 게 하나 있죠. 가을비는 떡비요, 겨울비는 술비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찬바람이 좀 불 때는 이렇게 몸을 좀 따끈하게 해주는 술. 요 술이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쭉. 저만 그래요? 그런데 그냥 술 아니고요. 이곳 예천에는 아주 특별한 술이 있다고 합니다. 술술 풀렸으면 하는 날 평범하게 말고 특별하게 채우고 싶다면 주모. 한국식 럼주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뽀글이 최기정 럼주를 찾아 경북 예천으로 갑니다. 경북 예천은 물맛 좋고 술맛은 더 좋은 고장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에서 난 럼주, 기정 씨는 혹시 들어봤나요? 예? 럼주? 술을 넘주? 아니 좋은 술을 왜 넘을 줘요? 그 좋은 술은 내가 마셔야지. 내가. 참나. 잘 모르는 게 확실하네요. 그래도 목적지는 잘 찾아갑니다. 한 농업회사 법인인데요. 아, 여긴 것 같은데. 계십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이곳에 아주 특별하게 빚은 술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무슨 술인가요? 럼주. 럼주? 소주, 맥주, 양주, 막걸리도 아니고 럼주가 뭐예요? 토종 단수수로 빚은 술입니다. 럼주는 17세기 초 서인도 제도에서 처음 탄생했고요.
사탕 수수로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럼주를 생산하는 곳이죠. 우리나라도 럼주를 생산하는 곳이 있는 줄 몰랐네요. 한국도 럼주 생산 가능하다. 이건 기정사실. 대표님, 만드는 과정 궁금한데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죠. 따라오시죠. 럼주는 단수수를 발효한 다음 증류해 먹는 술입니다. 뭐든 첫 단추를 잘 빼는 게 중요하죠. 여기는 문 열고 들어서자마자 알딸딸한 게 술이 조금씩 익어가는 곳입니다. 맞죠, 대표님? 여기는 발효실인데요. 술을 만드는 제일 첫 공정입니다. 이야, 아, 술이 익어가는 모습이 보여요. 소리도 들려요. 술이 익어가는 소리 맞죠? 기정하죠. 예, 내가 잘 익어간다. 효모가 당분을 먹고 알코올을 만들고 탄산가스를 발산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며칠이요? 20일에서 25일 정도 걸립니다. 들어서자마자 냄새가 아주 그냥 술이 잘 만들어지는 느낌이 납니다. 또 하나 한국 럼주는 증류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지금 이게 막 섞이는 이 기계는 뭔가요? 아, 이건 감압 증류기라고요. 압을 낮춰가지고 낮은 온도에서 섭씨 40도 미만에서 증류를 세 번 거치면은 술의 불순물이 다 진공으로 뽑아내기 때문에 아주 맑은 술이 나옵니다. 이렇게 맑은 화이트 럼이 됐습니다. 또 고온에서 증류한 술과 다르게 감압 증류 방식은 맛을 부드럽고 은은하게 만들어준다네요. 빛깔이 아주 맑고 투명하고 청아하네요. 그런데 이 술을 만드신 분은 술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얼마나요? 1년 400일 정도. 아이고, 이렇게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 만든 술이니까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좋은 술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단수술을 이용한 럼주를 또 만들게 되셨나요? 원래 예천에서 전통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료 공급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 이것저것 작물을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단수술을 접하게 됐습니다. 재료를 딱 잘 수급하고 공급받았다고 해서 술을 그냥 뚝딱 만드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만드는 과정이 힘든 점도 많았을 것 같아요. 단수수라는 품종을 처음 가지고 와서 대량 재배한 우리나라에서 선례가 없기 때문에 재배 방법이라든지 농가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럼주에 처음 도전한 건 2019년. 구종길 대표는 국내 최초로 대량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덕분에 주민들의 일자리도 늘어났죠. 이게 바로 럼주의 재료인 단수수. 네. 달달해서 단수수겠죠? 당연하죠. 진짜 단수수 제가 맛 좀 봐도 될까요? 네. 보여드릴게요. 씹어보세요. 단맛이 난다는 거죠? 네. 오, 이 숲 집에서 집이 달달해요, 진짜. 뭐 넣으신 건 아니죠? 아마 당도가 16브릭스 정도 될 겁니다. 토종 단수수는 사탕수수와 다르게 열매로 번식하는 작물인데요. 럼주의 원료로 쓸 때도 설탕 결정이 아니라 즙을 이용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 밸브를 이렇게 딱 열자마자 단 향기가 났어요, 사실은. 진짜 달아요. 달달하고 향긋해요. 이 즙을 짜가지고 시럽용으로도 쓰고 발효해서 술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든 럼주는 숙취가 없고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우러지는 게 매력이죠. 우리나라 예천에서 빚은 럼주 맛 좀 보겠습니다. 근데 대표님, 이 럼주도 이렇게 먹는 독특한 뭐 방법 같은 게 있나요? 칵테일도 괜찮고요. 특히 깔끔한 맛을 위해서는 스트레이트가 괜찮습니다. 오, 그래요? 깔끔하게. 그럼 럼주 맛 좀 보겠습니다. 너무 안 주고 제가 맛보겠습니다. 40도입니다. 40도.
제대로 잘 빚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향이 턱 쏘는데 일단 도수가 벌써 한 37도까지는 제가 다 느낀 것 같습니다. 아, 깔끔함이 있어요. 벌써 여기까지 한 모금 살짝 됐는데 입만 댔을 뿐 여기까지 따끈해져요.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해적의 술, 태양의 술이라고도 불리는 럼주. 그래서일까요? 불같이 강렬한 맛이 겨울 추위를 사르르 녹여줍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사랑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개인적인 목표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단 스스로 술뿐이 아니고 수입에만 의존하는 흑당 시럽이라든지 이런 걸 대체할 수 있는 대체당도 만들어야 되겠고 단수수 종실을 가지고 각종 먹거리를 만들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토종 단수수 많이 많이 애용해 주십시오. 우리 땅에서 사라질 뻔한 토종 단수수가 한국 럼주로 재탄생했습니다. 올겨울 마음까지 따뜻하게 데워주는 럼주 한 모금으로 특별한 연말 보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연말 마무리 잘해야 내년도 술술 풀려요. 술술 풀린다는 건 기정사실.